와서 많이 앉아 있고 그래. 여기 조금 이제 벤치 앉아서 수행하고. 여기도 좋은 게 시내 복판이 있으니까 나 이런 데가 좋아. 도심과 바로 연결돼 소통하는 도량.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몇 년이지? 2003년에 북한산 아래 기자촌에 공부하다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요. 아, 부탁 가야 되는데 뭔 짓이야 하고 혼자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 여기서 열리고 있어. 하이면 홍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울적한데 보아가 막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춤추는데 갑자기 힘이 났어. 그 기세를 몰아 여기까지 불교인들도 여기서 축제하고 있거든요. 놀러 왔다가 여기를 딱 섰는데 저 문 앞에 딱 서 있었는데 비둘기 머리 위를 지나가면 저 안도 들어갔나. 그거 그때 느낌이 정신이 깨어나면서 느낌 딱 오더라고. 뭔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뭔가 해야지. 힘이 나가지고 들어갔던 기억이 묘하게 비둘기 예수님 비둘기 그런 느낌으로 여기 딱 여기 문 앞에서 비둘기가 머리를 스치는데 정신이 딱 깨어났던 옴니즐 체험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울적해서 나왔는데 여기 국회전에서 동그라미 공적 한 동그라미 안에 최상용 복신도신 하신 복신 반야 효과 선태극처럼 참나 안에 세 가지 진리의 속성이 있는 것처럼 저기 다 도가 들어있는 저것만 깨달아서 일상에서 쓰면 여기 아공 법공 구공도 되죠. 참나 안에 있는 진리. 그니까 저거 그려놓고 참나 있냐 없냐 따지는 거 보면 불교계도 답이 없는 거. 그렇군. 화두를 하든 남아미타로든 저 공덕이 옮길 자리 바로 깨달아. 저기서 법신반야 해탈 꺼냈어. 법신 첫날을 반야 참나에서 나온 지혜 해탈 참나에서 나온 능력 전지전능 끌어다 쓰면 그냥 고사리. 전지가 반야 바람이고 전능이 나머지 다섯 바람이기 때문에 그냥 육바람을 꺼내 쓰면 돼. 참나에서. 근데 참나도 모르고 육바람을 어떻게 보리신 배양해야 할지도 모르고 참나 얘기하는 나만 욕하고 화두만 해야 된다. 너무 억장이 두터워요. 것도 아니야. 그냥 진리가 하나니까 하나로 느껴지는 것 같아. 안 느껴지면 하나 가짜인 거니까 느껴져야 맞지. 근데 저를 믿으라 하는 게 아닌 게 제 얘기 듣고 자명하게 연구하고 수행해 보다 보면 따지다 보면 다 저처럼 되실 거예요. 그거를 막 이렇게 갈라가지고 참여시키고 있는 게 꼴짓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다들 그런 경지를